지난 시간에 세 줄을 조금 읽었는데요. 거기 좀 불분명한 것도 있고, 그래서 조금 처음부터 세 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563쪽, 세 줄, 끝에 줄. 예. 그 앞에 보면은, 이제 이 싸움, 잘하는 자가 극형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제후 간에 서로 연합시키는 자, 이런 자가 두 번째로 형을 받아야 되고, 마지막으로 그이 풀밭, 이 농지를 만들어 가지고 백성들에게 맡기는 자, 이러한 자가 이제 세 번째 그 다음에 형을 받아야 된다, 이런 그 원문에 대한 이제 주해죠. 지금 이세 주가 맨 마지막 줄에 이제 상황이 천맥을 이제 개척해서 농지를 만들어 가지고 백성들에게 이제 농사를 짓도록 한 거. 그다음에 이회라는 자가 다시 이제 이 농지를 아주 철저하게 이용을 잘할수 있도록 해서 백성들을 이제 농사에 전념하게 한 자들에 대한 그 내용들이 이제 전환서 식화지에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한 이제 이세 주들이에요. 세 주들. 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세 주. 전환 식화지에 전환서 전환의 식화지에 보면은 전국시대에 이회 사람 이름이죠. 이회가 위문후를 위해서 위나라 문후를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뭘 만들었느냐? 진지력지고 지력을 다 하는 가르침. 그러니까 땅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이 가르침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위 지방 백리로 땅 사방 백리를 가지고 제봉 구만경하고 구만경을 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방 백리 땅을 이다 나눠가지고 구만경을 봉했는데 이 경자는 이 땅의 토지의 단위예요. 그래서 이따 나오겠지만 우리가 무라고 그러죠. 일무 또는 요뭐 이렇게 그러는데 일경이 백묘가 돼요. 일경이 백묘. 그래서 이제 토지의 단위예요. 그래서 이제 구만경이면 900만 묘가 되는 거예요. 900만 묘.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백성들에게 나눠줘 가지고 이제 농사를 짓도록 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방 지방 백리를 가지고 이제 구만경을 봉해서 이제 그런데 그 안에 이제 산과 못 이제 같이 이제 경작 못하는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재산택하고 그 산과 못을 뺀다는 거예요. 거기서 빼고 또 읍권은 이제 농지 말고 이제 백성들이 거주하는 읍 지역의 토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읍과 그 거처 집은 3분 거일해서 세수로 나눠가지고 세수로 나눠서 하나를 없앤다는 거예요. 거일. 그러니까 땅을 이제 좀 이제 줄여서 그 사는 땅도 줄여서 이제 농지를 만든다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위전 600만 묘라. 이게 밭두둑 이랑 묘자예요. 이랑 무 또는 이랑 묘 이렇게 하죠. 그래서
600만 묘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9만 경이었는데, 그럼 이제 900만 묘가 되는 거였었죠. 거기서 이제 산택을 제외하고 또 거기서 이제 거처하고 이런 것도 이제 조정을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경작할 수 있는 땅이 600만 묘가 이제 나온다는 거겠죠. 600만 묘. 그렇게 해서 키 근근하면 그 농지를 아주 부지런히 잘 경작을 하면은 즉 무익 삼승하고 그 무에 세 대를 승이라는 건 되죠. 쌀 이제 그 도량형에서 한 대, 두 대, 세 대하는 삼승 세 대를 더해준다는 거야. 농사를 부지런히 잘 지으면은 뭔가 이제 이 상으로 곡식 세 대를 더 해주겠다는 거겠죠. 또더 잔주 보면은 복권이 말하기를 여지 삼승 야라 세 대를 주는 것이다. 또 신찬이 말하기를 당원 삼두라 하니 마땅히 세 대가 아니라 세 말이라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 말이라고 해야 하니 위치전 근하면 그 밭을 농사를 부지런히 밭을 경작하면은 즉 무가 삼두야라 그 묘마다 일무에 세 말을 더해준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세 대인지 세 말인지 이런 것들이 좀 약간 부정확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불근이면 부지런히 하지 않으면은 부지런히 하지 않으면은 또 손역 여지라 그 덜기를 또한 이와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말 또는 세 대를 덜 주는 거죠. 덜 줘. 부지런히 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농사를 이제 장려하는 정책을 썼다는 거죠. 2회가 그다음에 그래갖고 지방 백미지 증감에 그땅 사방 백리가 늘어나고 줄어들 때마다 증감할 적마다 척위속 180만석이라 그 곡식 180만석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방 백리 땅에서 그 600만 묘에서 이제 소출이 이 180만석이 나온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백리 사방 백리가 지방 백리가 늘고 줄 때마다 그만큼 이제 계산을 한다는 거겠죠. 또 말하기를 우왈 이제 글자가 복잡한데 그것이 이제 쌀을 사들일 적자예요. 쌀 사들일 적자. 이제 농민이 농사를 지으면 그 쌀을 이제 국가나 나라에서 사들이는 거 그거예요. 또 말하기를 쌀을 사들이기를 심귀면 너무 여기 귀할 귀자는 그 값을 높이 쳐준다는 거예요. 그쌀 사들이는 값이 너무 이 높으면 상민하고 백성들을 상하게 하고 그렇죠? 곡식값이 비싸니까 백성들이 살기도 어려운데 비싼 돈을 주고 사 먹어야 되니까 백성들이 어렵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민은 민은 여기 하공상야라 그죠? 하 위사공상야라. 그러니까 사농공상인데 뭐 농사짓는 사람은 자기 거니까 빼고
파공상, 이러한 부류의 백성들을 이제 상하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심천이면, 너무 그 사들이는 값을 낮게 하면, 반대로 이제 농민이 어렵게 되죠. 그걸 경작하는 농민이 손해가 나게 되는. 그래서 상농, 아니, 그 농부들을 상하게 하니. 그러면은 민상즉 이산하고, 백성이 상하면은 백성이 거기서 살기 어려우니까 그 나라를 떠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산하고 흩어져 떠나고, 그다음에 농상즉 국빈이라. 농민이 그 상하게 되면은 국빈, 나라가 가난해진다. 나라가 가난해진다. 고로 그래서 심, 귀, 여, 심천이. 그 너무 그 사들이는 값이 높은 것. 또 너무 낮은 것이 기상이래라. 그 상함은 내 한가지다는 거예요. 뭐이 백성을 상하게 하든 또그 농민을 상하게 하든 다 상하게 한다는 거죠. 값을 적정 값을 하지 않고 너무 지나치게 높거나 낮으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선위국자, 나라를 위자는 다스릴 치자 같죠. 나라를 잘 다스리는 자는 3인 무상이 농익권이라. 백성으로 하여금 상함이 없도록 하고, 또 농익권이라. 농사 짓는 사람은 더욱 더 권면해서 농사를 잘 짓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민이나 또는 일반 백성들이나 다, 이 어려움이 없도록, 그 평준화된 그 가격을 정해서, 다, 어렵지 않게 한다는 거죠. 나라를 잘 다스리는 자는. 근데, 금 일부가, 지금 이제, 한 사람이, 한 농부가 협 오구하고, 다섯 식구를 끼고서, 다섯 식구, 보통 이제, 한 사람이 다섯 식구라는 거죠. 부모, 또 자식들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다섯 식구를, 같이, 하는데, 희전 백묘면, 그전 백묘를 농사 짓는다면, 경작한다면, 이수죠. 그러면, 세수, 묘 일석 반. 그, 한 해마다 거둬들이는 것이, 세수, 거둬들이는 것이, 그 묘에, 묘마다 일석, 한석 반을 수확을 한다는 거예요. 묘마다. 그러니까, 백묘를 농사 지니까, 묘마다 일석 반이니까, 위속 백, 50석이다. 그렇죠? 150석이 되는 거예요. 백묘를 농사지면은 한 해에 이제 거둬들이는 것이 150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 11지 세 15석 하면 그 10분의 1을 세금으로 내잖아요. 그러니까 150석에 10분의 1이니까 15석이죠. 그래서 제 11지 세 11, 10분의 1의 세금 15석, 15석을 제외하면, 공제하면, 여 135석 한대. 그러죠? 15석을 150에서 15석을 빼니까, 이제 남은 게 세금을 내고 나면 135석이 남는 거예요. 그런데, 식인 월 1석 반입니다. 한 사람 먹이는데, 한 달에 한석 반을 먹이게 한다는 거예요. 식량이 사람 1인당 월한석 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섯 사람이면은 동세 가 위속
90석하고. 그러니까 한 달에 한석 반이니까 다섯 사람이 1년 동안 먹는 것이 종세. 1년 동안 먹는 것이 위속 90석. 90석이 된다는 거야. 90석이. 그러면 또 135석에서 90석을 빼면은 어떻게 몇 석이 남아요? 45석이 남죠. 여유 45석인데. 그죠? 이제 45석이 남아요. 45석이. 그런데 혁 30위 전 아니 한석 석에 32전 한 석당 그걸 이 돈으로 환산하면 30전이 된다는 거야. 30전인데 한 석당. 그러니까 이 45석을 45석이 남으니까 거기다가 30전을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돈이 얼마가 되냐면 1350전이 되는 거야. 1350전이 돼. 그런데 거기에서 대하려 상신 춘추지파에 이건 전부 다이 제사를 지내는데 쓰는 돈이에요. 하려라든가 상신이라든가 춘추의 이 제사. 거기에 용전 300하면 300전을 쓴다는 거야. 300전을 썼어. 그러면 나머지가 1050전이 남게 되는 거야. 1050전이 남는다는 거야. 그런데 또 그것만 쓰느냐면 의인 소룡 전 300하니 옷을 해 입어야 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옷해 입는데 소용 대략 쓰이는 것이 소용 대략 쓰이는 것이 전 300전이 쓰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 사람당 또 300전이 쓰니까 5인 종세 용 1500이다. 다섯 사람이 한해 동안 옷을 해 입으려면은 1500전이 필요하다는 거야. 쓰이니 그러면 부족하잖아요. 아까 얼마 남았어요? 1050전이 남아있는데 1500전을 써야 되니까 그럼 얼마가 부족하지? 450전이 부족하네요. 부족? 450이라. 그러면 옷도 못 대입되는 거죠. 450전이 부족하게 되는 것이다. 그때 다 건강하면 괜찮은데 불행 질병 사상지 비와 급상 도렴은 우 미어 차한. 또 불행이 그뭐 질병에 걸리거나 또는 죽거나 하는 이런 비용과 또 상 불염 위에서 또 뭐, 이, 거둬가는 거, 불염, 관리들이, 탕감우리들이 이제 뭐, 거둬가는 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야. 상불염은, 미어차, 아니, 여기에 아직 들어가지 않은 것이는. 이것도 아프지도 말아야 되는 거죠. 옷에 입는 것도 부족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농부 소위 상관하여. 이것이 농부가 소위 상인, 항상 곤궁한 까닭이 되는 거야. 항상 곤궁해서 유불권 경지심이라는 거야. 뭐, 농사 짓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야. 그 부지런히 경작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서도 이 영적지요 심기자여라. 그 사드리는
복식. 그 가격이 지나치게 높은 까닭이 되는 거예요. 까닭.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은 항상 공공해서 부지런히, 그럼 부지런히 경작 농사 짓고 싶은 마음이 없겠죠. 쉽지 않은 마음이 있는데도 또 반대로 또그 곡식을 곡식으로 하여금 사들이는 가격, 그것이 높은 소위 까닭인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평적자는 선평적자, 그러니까 곡식을 아주 그이잘 공평하게 사들이는 것, 그것을 이제 선평적자라고 한 거예요. 사들이는 곡식을 그 아주 잘 하는 사람은 필근관 반드시 그어이 아주 신중하게 본다는 거죠. 뭘 보느냐? 새 상중하숙하여. 그 해에 그 곡식이 잘 익은 그 등급을 상중하로 잘 관찰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숙이면 즉 상적 삼이 사이라고 잘 아주 크게 잘 익었으면 곡식이 그러면 상으로 셋을 사들이고 그리고 하나는 버리며 중숙죽 보통 잘 곡식이 익었으면은 적 2하고 둘을 사들이고 또 하숙죽 잘 곡식이 익지 않았어. 그러면은 적 1하야 하나만 사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3인 적족하고 그 백성으로 하여금 만족하게 하고 적당하게 만족하게 하고 가평이 지라 가평이 지라 가격도 공평하게 해서 거기에서 그친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쳐. 그래가지고 속이면 나라에 이제 기근이 드는데 조금 약간 기근이 들면은 발 소숙지 도장하고 어떤 곡식을 내냐 하면은 이 조금 익은 그 이제 아예 하등급 아까 하숙이라고 그랬죠? 그 소수의 그이 저장한 거 그것을 발 푼다는 거예요. 내고 풀고 또 중기즉 중간 정도의 기근이 들면 발 중숙지 도장하고 그 중간 정도 익은 저장한 그 곡식을 이제 내고 상기즉 아주 기근이 많이 들면은 발 상숙지 도장하니 그잘 익은 그 저장한 곡식을 내니 수기근 수한이라도 비록 그 기근과 또 수해나 가뭄을 겪더라도 만나더라도 적 불기 그 사들이는 값이 그 높지 않아서 비싸지 않아가지고 지나치게 비싸지 않아서 민불산이라 백성이 흩어지지 않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곡식을 사들이는 거 이런 것들 또그이 곡식에 대한 가격 이런 것을 잘그 공평하게 조정을 해가지고 백성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이제 소주를 쭉 가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세주 보죠. 통감에 보면은 주현황 19년은 주나라 현황 19년은 진나라 효공 12년이다. 진나라대로 보면은 효공 12년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진나라의 상황이 영민하여 백성에게 명령해서 부자 형제가 동실에 식자 위금하고 부자와 형제가 같은 방 안에서 쉬는 것을 금했다는 거예요. 이뭐다 같이 이 농사를 짓는데 다 같이 식구들이 부자 형제가 한 방에 앉아서 몽땅 같이 쉬는 것을 금했다는 거죠. 또 병제 소향 취집하여 여러 작은 보물을 모아서 위일현하고 현을 만들고 하나의 현을 만들고 또 현치 영승하면 그 현에는 영승을 두었고 그 현을 이 관장하는 관직이겠죠. 영승을 두어가지고 폐변정 개 천맥하고 그 이전에 시행되었던 정정법을 폐지했다는 거예요. 이 사안이 정정법을 폐지하고 천맥 제도를 열었다는 거죠. 천맥을 열었어. 천맥은 뭐냐 하면은 다 길천 길맥자인데 그 농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 남북왈 천이요. 남북으로 이렇게 길이 난 거, 그것을 천이라고 하고, 동서왈맥이라, 동서로 난 것을 맥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 두곡, 권형, 장척이라. 두, 한 말, 그 다음에 곡은 여덟 말이죠. 그 다음에, 저울대, 저울추, 그 다음에 장척은 길이단이죠. 이게 전부 다 이제 도량형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이 도량형을 이 공평하게 이 바로 잡았다는 거예요. 평, 두, 곡, 번형, 장척이다. 그러니까 상황이 이런 제도를 폈다는 거죠. 정전법을 폐지시키고 천맥을 열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도량형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정했다는 거죠. 세 번째 세지요. 질문하는 거예요. 문여 2회 진지력 불과 역 교민 이 이언을 맹자 하이위 임토지자 역 차오 형 이라 하신이 있고 질문하기를 아까 2회가 지력 을다 하는 가르침을 만들어서 이제 반영을 했다고 했죠. 이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2회는 그 지력을 다 하는 그 가르침을 만들어서 불과 역 교민 이언을 또한 이것을 백성을 가르치는 것에 불과
했을 뿐이거늘 지력을 다하게 하는 가르침을 만들어서 백성을 이 가르치는 것에 불과한 것이었는데 이 소리죠. 근데 맹자가 하여 어째서 이위 임 토지자 그 토지를 맡기는 자가 역 차오형 그 다음 형에 처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농지를 잘 쓰도록 백성들을 가르치는데 불과한데 그게 그렇게 큰 죄가 되냐 이제 뭐 이런 질문이겠죠. 그러니까 주자왈 주자 말씀하시기를 주자왈 지위 타는 시욕 부국이요. 시욕 부국이요. 다만 그것을 하는 것이 이것이 시욕 부국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것이고 불시 욕 위민이라 백성을 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한 제도를 시행하고 가르침을 주는 것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지 백성들을 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단 강점지 개간하야. 다만 땅을 강점하고 개간해서 장보욕 위기 무리니 위기 무리니 장차 자기 물건으로 기물 위 기물 자기 물건으로 삼고자 했을 뿐이니 그 농지를 이 강점하고 개간해서 그 나라의 국유 재산으로 해서 그것을 북부의 나라를 부강하는데 쓰고자 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계위군 취렴지 도야라. 모두 인군을 위하고 인군을 위해 모두 인군을 위해서 취렴지도 그 백성들에게 거둬들이는 그러한 무리인 것이다. 임금을 위해서 백성들에게 취령하는 무리인 것이다. 천맥이라고 하는 것은 천맥은 무엇이냐면 변시정전이 이것이 곧 정전 제인 천맥도 이제 정전에 해당되는 거예요. 땅을 나누어 가지고 백성들에게 이제 배분해 주는 거죠. 농사를 짓도록. 근데 정전법은 이제 이 나누면은 정자로 쓰면 이제 아홉 개로 나누어 갖고 가운데는 공전이고 나머지 여덟 집이 하나씩 자기 땅을 경작을 하는 이제 그런 제도였죠. 그런데 그러니 일횡일직이라 일횡일직이라 그 횡이 하나고 또 직이 하나다. 그러니까 이 가로 세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 아까 천이 동서로 남북으로 나뉜 거고 동서로 횡이 내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일횡일직이라는 거예요. 천맥이라는 것이 그래서 뭐와 같으냐면 여 수상에 유도하니 그이또 또랑 숫자예요. 또랑 위에
있으니 저 변시 매기요. 이것이 바로 매기고 또 이것도 또 보또랑 혁자요. 물대는 또랑 혁상에 유로하니 그혁 위에 보또랑 위에 길이 있으니 저 변시 천이라 이것이 또 천이라는 거예요. 그 농지 위에 보또랑 길이. 그래서 다 천맥지 외에 그 천맥 밖에 유지 땅이 있으면 천맥 밖에 땅이 있으면 즉지 한제 나리라. 그 다만 속니자는 뭐곧 이렇게 쓰세요. 저곳 다만 그곳에 있게 이 한지로 쓴다는 거예요. 놀린다는 거죠. 그이 천맥 밖에 있는 땅은 천맥 밖에 있는 그길 밖에 있는 땅은 그냥 경작 안 하고 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왕 소위 여차자는 그 선왕들이 이와 같이 하신 것은 이와 같이 한 것은 내 시요 정경계니 이것은 왜 그랬냐 하면은 경계를 바르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야. 그러니 공인상 신점이라 뭘 우려한 것이냐 하면은 사람들이 서로 그 경계를 침범하는 것. 침범해서 점유할까 봐 그런 것을 염려해서 그렇게 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이 각파계류하니 이것을 파괴하고 열어버렸으니 전에는 이 천맥 그걸 넘어가면은 이 땅이 있어도 그건 경작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지금 그 상황이 이제 그런 제도를 이제 깨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 각파 계류 아니 우 가주 전처면 가주 전처 경작할 만한 농지를 보면 만나면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가주 지을 만한 그 밭의 땅을 그런 곳을 만나면 변주전하고 곧 이것을 밭으로 만들고 조금이라든지 경작할 만한 곳이 있다고 생각되면은 바로 그걸 밭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또, 갱, 불효, 정제라. 다시, 정돈하려고, 천맥은, 정전법이나 천맥은 아주 또랑이라든가 길을 빤듯빤듯하게 해서 농지를, 구획을 하는데, 그렇게, 다시는 그렇게, 아주 정리를 하려고, 농지를 정제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 계자는 이 계자는 아까 그 땅을 개척한다고 그랬게 돼 있죠. 개천맥 이렇게 했었죠. 천맥을 연다. 이거는 비개창지개요. 개창한다는 개가 아니에요. 개창한다는 개가 아니고 내 개벽지개라. 바로 개벽한다는 그 개자이라는 개벽한다는 개자라는 거죠. 태택전에 이르기를 태택이라고 한 사람이 전한 그 글에 보면은
파괴 정전하고 정전을 파괴하고 결렬 천백이라는 천백을 찢어 벌려놨다. 정전법을 파괴하고 천맥을 찢어놓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농지를 개벽한 거,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 관차 각연이라 이것을 보면 알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관차 각연이라 이를 관하면 볼수 있는 것이다. 남원 장씨 말하기를, 남원 장씨 말하기를, 자, 당시, 원지면, 당시로부터, 자, 당시, 당시로부터 말한다면, 숙, 불이 위, 대공, 이리오마는, 누구인들 큰 공로를 세우지 않을까마는, 누구나 다큰 공로를 세우려고 했겠죠. 그런데 이 선왕 이위 대륙이라. 선왕은 그것을 큰 죽일 육자요. 아주 큰 형을 주는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치세지 소주나 그 나라가 다스려질 때 에서는 그 벌을 주어야 할 것이지만 시군지 소상이라 그 당시 인군에는 상을 주는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치세 인군의 잘 다스려지는 세상 때에는 이걸 주벌해야 되는 것인데 벌을 줘야 되는 것인데 그 당시 인군에게는 이게 상을 주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맹자지 언 급찬은 맹자의 말 맹자께서 이것을 언급한 것은 맹자지 언급 자는 개정의 명도이 알인욕지 행유야라. 이것은 대저 정의 그 오름을 바로잡고 도를 밝혀서 이 알인욕지 행 인욕이 행류, 멋대로 흐르는 것. 그것을 막고자 하신 것이다. 막고자 하신 것이다. 경원보씨 말하기를, 경원보씨 말하기를, 전국지시에, 전국시대에는, 인군지 도구 여 사지 소위 자임자가 불과 유차 3등이라. 그 전국 시대에는 그 인군이 요구하는 것과, 그 당시 임금이 구하는 바, 그것과 또 사지 소위 자임자, 그 선비가 스스로 자임하고자 하는 것들. 그런 것이 불과 유차 3등이라. 유차 3등. 이세 가지가 있음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이세 가지가 있음에 불과했다. 그래서 고로 맹자 인열지원 기재하여 맹자께서 이것을 나열해서 그 죄를 말씀하셔서 이알 기류라 그 흐름을 막으신 것이다. 그 잘못된 흐름을
막은 것이 되는 거예요. 수시 부시지 언이나 비록 이것이 부시지언 시대를 그 당시의 시대를 구하는 말이었지만은 연이나 그러나 연이나 4, 2, 2, 3자로 그 선비들이 이세 가지로 등명하니 명성을 얻고자 하였으니 즉 세덕지세를 세상의 덕이 뜻해함을 가지이라 알수 있다. 알수 있다. 그러니까 이세 가지가 앞에 보면은 나가서 전쟁 잘하는 거. 그다음에 그 당시 제후들을 외교를 잘해가지고 제후들을 규합하는 거. 그죠? 그다음에 토지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경작지를 개척하는 거. 이것이 그 당시 이 전국시대의 인구에는 1, 2, 3등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맹자는 이것을 거꾸로 싸움 잘하는 사람이 이런 자들을 극형에 처해야 되고 그다음에 제후들과 서로 외교를 잘해가지고 연합하는 자 이런 자들은 그 다음용을 줘야 되고 농지를 개척해서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자들 이런 자는 그 다음형을 줘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다 이게 인군을 위하는 거지 백성을 위한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맹자께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다음 이제 15장 볼게요. 맹자왈 존오인자 망양어 모자하니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 있는 것이 존오인자 사람에게 보존돼 있는 것이 망양어 모자 양자는 좋다 이런 뜻이에요. 모는 눈동자 모자죠. 눈동자 모자. 눈동자보다 더 좋은 것이 없으니 사람에게 보존되어 있는 것이 눈동자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불능 엄기 하나니 능히 그 악을 가릴 수 없으니 그 눈에 나타난 기운을 보면은 선악을 알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악을 가릴 수 없으니 흉중이 정즉 모자 요원하고 가슴속이 바르면 모자 눈동자가 묘자는 아주 분명한 거예요. 눈동자가 분명하다는 거죠. 눈동자가 분명하고. 그다음에 흉중 부정적. 그 가슴속이 바르지 않으면 모자 모원이니라. 그 눈동자가 모자는 흐릴 모자예요. 흐리다. 흐린 것이다. 모음은 오고, 요음은 요고, 모음은 뭐다. 음에 대한 주네요. 양은 선야라. 양은 좋다는 것이다. 모자는 목동자야라. 눈동자이다. 모자는 눈동자이다. 요는
명나라, 요는 밝은 것이다. 모자는 그 흐릿하다고 하는 것은 몽몽 목 불명지 뭐라. 몽은 덮어씌우다, 어둡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모라는 것은 뭐가 이제 가려져 가지고 눈이 불명지모라, 박지 못한 모습이. 개인여물접지시에, 대개 사람이 사물과 더불어 접할 때, 남과, 여기 물은 여러 다른 사람들, 남을 얘기해요. 물과 더불어 접할 때, 남과 더불어 접할 때에 시신제목이라, 그 신이 눈에 있다. 고로 흉중이 정적, 신정이 명하고 가슴 속이 바르면 그 정신이 아주 신이 정해서 정해가지고 밝고 부정적 신산이 혼이라, 바르지 않으면 신이 흩어져서 어두운 것이다. 어두운 것이다. 경원보씨 말하기를, 세주보죠. 경원보씨 말하기를, 심정즉 안유완고라. 심정즉 안유완고라. 마음이 바르면, 편안하고 너그러우며 완고가 완전하고 굳세다는 거예요. 마음이 고로, 그래서 신지 현어 목자가 그 신이 눈에 나타나는 것이, 그 신이 눈에 나타나는 것이 정취 이 명백이라, 그 아주 정하게 모여서, 정취 정하게 모여서, 그래서 명백, 아주 바르고 밝은 것이다. 아주 밝은 것이라는 거예요. 명백한 것이다. 근데 반대로 신부정이면,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그러면 경첩 엄복이라, 그 놀라고 두려워해가지고 엄복 가리우고 뒤집힌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놀랍고 두렵고 가리워 덮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로 신지현어목자, 그 신이 눈에 나타나는 것이 환산이 호남이라, 흩어져서 호남 어둡게 된다. 어두워진다. 차기소위 불릉 엄자야라. 이것이 그 이른바 불릉 엄자야라, 가릴 수 없다는 것이다. 가릴 수 없다는 것이다. 자체 찰지면 스스로 체득해서 이것을 살핀다면, 잘 이것을 스스로 체득해서 살펴보면 악연이 보일 수 있으니, 신약 부재면, 즉 복수 견물이라도 유무견이야요. 신이 만약 거기에 있지 않다면, 정신이 거기에 없다면 이 소리죠. 그러면 목수물견이라도, 눈이 그 물을 보더라도, 사물을 보더라도
유무견야요. 오히려 보이는 것이 없다는 거죠. 없는 것이요. 도, 불능, 유소, 식별이라. 모두 능이 식별할 수 없는 것이다. 식별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신이 흉중에 바르지 않고 거기 없으면은 봐도 보이지 않고 또뭐 들어도 들리지 않고 뭐 이런 말도 있죠. 신이 있어야 확실히 분명하게 잘 살펴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식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청기 언야요 관기 모자면 인원 수제리요. 그 말을 듣고 청기언 그 다음에 관기모자 그 다음에 그 눈동자를 보면 네?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그 말하는 사람의 그 눈동자를 잘 살펴보면 저이죠 인원수제리요 사람이 어찌 숨기겠는가 사람이 어찌 숨기겠는가 그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인원수제리요 숨길 숫자요 어는 어건 반절이다. 어는 어건 반절이다. 수는 음이 수다. 수는 음이 수다. 수는 이겨라. 수는 숨기는 것이다. 이겨라. 숨길 익자죠. 언 역심지소발이라. 말하는 것 또한, 언. 말하는 것 또한, 마음이 바라는 것이다. 네? 마음이 발현되는 것이다. 마음이 나타나는 것이 되는 거죠, 말 또한. 고로, 그래서, 병차이관이면, 이것과 아울러서, 이것을 아울러서 살펴본다면, 병차이관이면, 즉, 인지사정을, 그러면은, 사람의 삿댐과 발음을, 불가이기라, 숨길 수 없는 것이다. 숨길 수 없는 것이다. 연이나 그러나 언유 가이 위언이와 그러나 그래도 말은 오히려 가이 위 거짓으로 할수 있지만 말은 거짓말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말은 그래도 거짓말을 할수 있지만은 모자 즉 유불용 위잔이라. 그 눈동자인 즉, 그 거짓을 용납하지 못함이 있다는 거예요. 눈동자는 속일 수 없다는 거죠.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말은 거짓으로, 숨길 수 있지만, 그 눈동자만 숨길 수 없다. 세주, 보죠. 남원장씨 말하기를, 청기언하고 그 말을 듣고, 이우참지이 모자면, 또 참고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참고해서, 이 모자, 그 눈동자를 가지고, 또 참고해보면,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눈동자를 살펴본다는 거죠. 그러면, 즉, 무소 두뇌이라. 어디 숨길 곳이 없는 것이다. 사오는 이 말은 여공자 인원 수재지언과 동이나 위설죽이라. 이 말은 공자님께서 말씀하신 인원 수재, 사람이 어찌 숨길 수 있겠는가? 라는 말씀과 같으나, 위설, 설한 것인즉 다르다. 내용은 다르다는 거예요. 논어의 위정편에 보면은,
식이소유하고 관기 소유하고 찰기 소환이면 인원 수재료 인원 수재료 이런 말이 있죠. 식이소유 그 하는 바를 보며 그 하는 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선행을 하는가 악행을 하는가 그걸 먼저 본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관기 소유 그 행동을 이 말미암은 바 식이소유 관기 소유 그것을 본다는 거예요. 이것이 관기 소유는 위기냐 위이냐를 보는 거다. 나의 수양을 위해서 내 수양을 위해서 그 행동을 하는지 아니면은 위인 남에게 명성을 얻기 위해서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참으로 하지 않고 이제 그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인가. 그것을 관기 소유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찰기 소환 행동을 편안하게 즐겁게 하는지 아니면 억지로 하는지 그걸 본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어떤 그 일을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하는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수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를 보면 그게 이제 논어에 나오는데 그 말과 지금 여기 지금 맹자께서 말씀하신 이 청기언 그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눈동자를 보면 사람이 어찌 숨기겠는가 이 말과 그 내용은 말한 인원 수재료라는 말은 같지만 그 설한 내용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부자지언은 이 공자님 말씀이죠. 그 부자의 말씀은 위선관기인설이요. 그 사람의 말을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선관 쭉 돌려보며 관찰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행동도 보고 왜 이런 행동을 했는가 또그 사람이 어떻게 이것을 편안하게 여기는가 편하지 않는가 또 이것이 어떤 연유로 했습니까 이런 걸 이제 쭉그한 행동에 대해서 이 두루 본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쓴 거예요. 근데 맹자지언은 맹자의 말씀은 일견이 욕식기 대강야다. 한번딱 보고 일견 그리고 욕식기 대강 그 대강을 알고자 하는 것이죠. 한번딱 보고 그죠? 그 말을 딱 듣고 그다음에 눈동자를 한번 딱 보면은 이제 그 대강을 딱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 따져서 두루 관찰하는 그 공자님의 이 설과 지금 맹자의 설에 이제 다른 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약부 수면앙배가 시어 사체하야 사체 불원이 유자면 즉 망이 지기 위덕이니 유 부대 고찰자의라. 만약에 우리가 이제 수면앙배라고 이야기하죠. 수면앙배. 그러니까 얼굴에 아주 윤기가 이 흠칠하게 난다는 거예요. 아주 얼굴빛이 좋고 그다음에 앙배 등에 그이 편안한 기운이 이제 넘쳐 흐른다는 거죠. 이게 이제 군자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수면 앙배라고 이야기하는데 수면 앙배 이러한 모습이 사체에 이제 그이 행해진다는 거예요. 베풀어져. 그래서 사체가 말을 하지 않아도 알수
있다는 거죠. 어? 수면 항배 아주 그이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아주 덕스럽다. 아주 그런 것은 이게 볼수 있는데 그 사체가 말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딱알수 있는 것. 네? 이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즉 망이지 기위 덕인 바라만 보아도 망이 치알수 있다는 거예요. 기위 덕인 그가 아, 이 사람이 덕이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수면항배하는 모습을 보고 딱알수 있다는 거죠. 사지가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유 있다는 거예요. 부대 고찰자이라. 고찰 그 아주 상고해서 잘 살피는 것을 기다리지 않음이 있는 것이다. 탁 보면 알수 있다는 거죠. 이거 지금 맹자께서 이야기하는 그 내용 같죠. 이제 공자께서는 하나하나 그 사람이 말하는 거왜 했는가, 또 평소에 어떻게 지내는가 이런 것도 이제 다 살펴보면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방법인데 이거 이제 일견 해가지고 딱알수 있다는 이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학자 독차면 배우는 자가 이것을 읽는다면, 비독 가득 관인지 법이원이와, 다만 뭐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관인지 법, 사람을 보는 방법을 알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소리요. 우당지 검속지원, 또 마땅히 검신지요. 자기 자신을 검속하는 요체를 알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남을 보는 방법도 알지만, 자기 몸을 자기가 어떻게 단속해야 하는가, 이것도 그 요체를 알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사심사기가 사사로운 마음과 사특한 기운이 기가 경박이 유, 아. 그 사심과 사기가 경각 어디 잠시라도 있을 수 있겠는가? 일맹 저준하면 그 하나라도 그런 싹이 속에서 싹 튼다면 그죠? 이 소소연 불가엄이니 아주 밝게 드러나서 불가엄 가릴 수가 없는 것이니 갑을 부제야 두려워하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두려워해 내 마음속에서 그러한 사심이라든가 사기가 조금이라도 싹 튼다면 그것은 아주 밝게 드러나서 가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서산진시 말하기를 목자는 눈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지 소발이요 정신이 바라는 바이고 정신이 거기서 눈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또 언자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심술지 소용이라 심술이 성체화된 것이다. 구체화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기 언지 사정하고 그래서 그 말의 삿댐과 발음을 살피고 정사를 살피고 험기 목지 명매면 그 눈에 밝고 어두운 것을 중험해 보면 이 인지 현부를 불가엄이라. 그 사람의 어질고 어질지 못한 것을 불가엄언이라 가릴 수 없는 것이다. 타관인지 일법야라. 이것이 사람을 보는 한 가지의 법이다. 응? 하나의 방법이다.
물원웅시와의 물원웅시 말하기를 물원웅시 말하기를 공자지 관인은 시 관호기네요. 공자의 사람 보는 것은 이것은 그 안을 보는 것이 그렇죠? 시기소유, 관기소유, 철기소환 이것은 그 안을 보는 것이고 맹자시 관호기유의 안 맹자는 그 밖을 살펴보는 것이라는 거야. 그 밖을 보는 것이 눈동자 그 밖을 보는 거야. 2장 호관하면 두 장을 번갈아 본다면 군자 소인지 정상을 군자와 소인의 정상을 불가 도이라. 그것은 어떻게 숨길 수가 없는 것이다. 응? 군자 소인의 정상을 도망가게 할수 없다는 거야. 희난진씨 말하기를. 신한진 씨 말하기를, 신한진 씨 말하기를, 도시주에, 목은 위 신후 정지손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신후, 신을 살피는 것이라는 거야. 살필 후자 또는 조짐, 정신이 거기에서 나타나 눈으로 나타나서 볼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정지 소재, 정지 소재, 정이 있는 곳이니 정지 소재니 존이 찰지면 그것을 잘 보존해서 있는 것을 살펴본다면, 그러면 선악을 부르니라 선과 악을 숨길 수 없는 것이다. 개이 제차를 해 존오인지 존자라. 대개 이 제찰 제와 찰자 이두 개를 제와 찰을 가지고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존호인지 존자 사람에게 있는 거그 존자를 해석한 것이다는 거예요. 이 제자와 철자를 가지고 존오인의 존자를 해석한 것이다. 그렇지만은 이 역계사에 그 주역 계사전에 보면은 존오기인 그 사람에게 있는 것또 존오 덕행 그 덕행에 간직되어 있는 것 보존되어 있는 것 그러한 류로 이것을 본다면, 지류로 앉으면, 지경경설관인, 이것은 다만 가볍게 설해서 지나친 것이니. 불필꾼 위 찰려라. 반드시 그 살핀다는 그이 살자 이것을 가지고 풀이 할 필요는 훈을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비디오 끝났네요. 오늘 여기까지만 보죠. 15장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